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서브의 복원력입니다. 서브에서의 복원력 시작이죠. 자, 우선 지난주와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대몽의 발리의 복원력과 포핸드 그리고 복원력 잘 보셨나요? 포핸드와 발리에서도 복원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서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공을 칠 때 라켓의 밀림을 사용한 복원력이죠. 다시 되돌아오는 이 밀림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복원력을 사용한 서브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우선 이 복원력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느슨하게 주는 복원력, 느슨하게 줘서 공을 날리는 복원력과 탄성을 우리가 복원력을 강하게 줘서 탄성을 강하게 준 복원력으로 넣는 서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느슨하게 주는 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밀어치는 서브라고 하죠. 밀어서 넣는 서브, 주 공이 이렇게 밀리듯이 나가는 서브가 되겠고, 두 번째 내가 탄성을 강하게 줘서 복원력을 여기에서 힘을 강하게 줘서 복원력 밀리는 힘을 안 밀리지 않게 준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플랫 서브에서 기본적인 때려치는 서브가 됩니다. 자, 우선은 이 두 가지의 서브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밀어치는 서브죠. 흔히들 밀어친다, 그죠? 복원력을 느슨하게 줘서 밀어치는 서브가 되겠죠. 스윙을 두 번째, 자, 이제 복원력을 강하게 줘서 내가 탄성을 강하게 줘서 때리는 플랫 서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자, 첫 번째는 밀림 현상의 서브고 두 번째는 때려치는 서브의 현상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원력을 어떻게 줄 건지, 언제 힘을 주고 언제 힘을 풀어야 될 건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몽키 테니스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라고 하죠.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을 언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밀림, 이 복원력을 느슨하게 주는 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완이 되게 강해요. 이완. 팔 동작에 이완을 주고 서브를 넣는, 그래야 밀림 현상이 생기고, 우리가 두 번째 복원력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또 여기서 힘을 강하게 주면 경직이 또 와요. 계속 힘을 주고 내가 이 복원력을 강하게만 준다고 해서 힘을 주고 스윙을 하면 경직이 와서 스윙이 오히려 더 둔해지고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 세게 서브를 세게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힘을 과하게 사용하시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준비 동작에서부터 막 힘을 과하게 줘서 막 이렇게 때리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나는 서브를 세게 때리고 싶은데 힘을 서브를 세게 때리려면 힘은 들어가야겠죠. 근데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준비 자세에서 트로피 자세를 가기 전에 이완,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이 들어갑니다. 다시 준비, 이완, 수축, 이완, 수축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프로 선수들 보면 조코비치 같은 경우에도 준비 자세에서 트로피 자세 가기 전에 스윙을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고 올라간다. 페더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준비 자세에서 풀어주고 올라간다. 준비 자세에서 풀어주면서 트로피 자세를 가기 전에 이완이 들어갈 거고요. 이완, 그리고 올라가서 트로피 자세를 만들면서 수축을 주셔야 돼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이죠. 임팩트 히팅을 하러 나가면서 다시 이완, 그리고 임팩트에서 여기 중요한 임팩트에서 다시 수축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이완과 수축을 사용한 힘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이완을 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이완, 수축, 이완, 수축입니다. 자, 다시. 자, 이완에서 수축을 주고 이완 수축으로 복원력에 탄성을 강하게 준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이 영상의 2편으로 이 복원력을 내가 느슨하게 주는 거와
복원력을 강하게 주는 연습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